아내가 제 손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의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이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겨우 4살이 된 어린 딸과 7살이 된 아들이 눈에 밟혀서 눈시울을 적시며 눈을 질끈 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침에 느닷없이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급히 119 응급차량을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아닌 이제는 근육도 빠지고 흰머리 무성한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도 내내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를 읽으며 문득 남편과 아내라는 이 인연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